MBC 스포츠 중계에서 두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3, 4위전에서 최은우 선수가 이창호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동명대학교 박희성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자, 박희성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우,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네요. 구력은 10년이 됐고요.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최은우 선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또 포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023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전국체전 남자대학부 대표 선수 평가전, 네, 박희성 선수와 최은도 선수의 맞대결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박희성 선수의 1프레임,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182cm의 1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왼손 볼러죠. 네, 대구 우남구 출신이고요.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아, 박희성 선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박희성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최은도 선수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평가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부터, 네, 의지가 너무나도 보였었던 박희성 선수였죠. 자, 계속해서 1, 2학년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은도 선수고요. 183cm, 8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네, 아주 큰 행렬을 만들어내죠. 아, 최은도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던진다고 얘기를, 예, 해야 되나요? 정말 편합니다. 네, 설렁설렁 던져서 237점 쳤거든요. 네네. 하지만 237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기지는 못했어요. 단 한 핀차로 이겼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번에는, 네, 조금 더, 한 번 더 긴장을 하고 투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은도 선수가 2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최은도 두 선수 모두 1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출발했고요. 최은도 선수의 2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네, 맨손으로 볼을 컨트롤하며 굉장히 큰 앵글을 만들어내는 최은도 선수입니다. 예. 아래쪽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엣지까지 볼을 뽑아내죠. 와우! 더블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백스윙에서 이제 팔로우스로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엘보가 접히고 손목을 이용을 해서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네, 이제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10개의 핀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있는 최은도 선수예요. 예. 자, 박희성 선수의 3프레임. 자, 심기 일전.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프레임. 3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그 결과, 얇아요. 8개 핀인데요. 좀 얇게 공략이 되면서 이번에도 스플릿을 만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측 레인에서는 살짝 두껍게 진입이 됐고요. 예. 지금 왼쪽 레인에서는 살짝 얇게 진입되면서 스플릿을 만들어냅니다. 박희성 선수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할 거예요. 충분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초반부터 약간 어려움에 지금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예. 일단은 한 핀을 잡고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3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이번에도 우측에 핀 하나가 처리되면서 2프레임과 3프레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박희성 선수입니다. 자, 최은도 선수의 3프레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 잡고 첫 번째 투구 준비합니다. 4프레임 그 결과를 스트라이크. 이게 정말 핀을 때려 부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파워풀한, 네, 샷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높은 백스윙에서 한 번에 내려 내 스윙까지, 예, 최은도 선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샷이죠. 박희성 선수의 5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이제야 스트라이크 하나 터졌는데요. 예.
조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게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지 못한다면 박희성 선수 약간 좀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승패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샷으로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박희성 선수가 5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기록했고 최은도의 5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4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걸어놓은 최은도의 5프레임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더블 성공. 이게 그리고 또 방송을 한다는 변수가 큰 변수죠.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제 어프로치 위에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조명 때문도 그렇고 선수들이 약간 이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스팟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 그 부분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투구를 하는 거지만 좀 더 예민하게 느끼는 선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핀차가 아주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두 프레임 차밖에 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스트라이크를 그렇죠. 기록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쳐서 더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네. 프레임 차가 한 프레임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박희성 선수가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쳐서 터키를 만든다면 네. 이제 비등한 상황에서 다시 그렇죠. 이제 경기가 이어지는 거죠. 자, 박희성 선수가 5프레임, 6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해내면서 최은도 선수의 7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죠. 9개 핀이 처리됩니다. 네, 지금 뚫려 들어갔지만 뒤에 숨어있는 9번 핀을 볼이 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본인도 투구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저렇게 많이 튕겨 나간다고 이제 핀이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 백핸드 부분에서 반응이 풀려서 들어오게 된다면 예. 뒷줄에 있는 핀들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스플릿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면서 투구를 해야 됩니다. 7프레임 두 번째 투구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박희성 선수와 최은도 선수의 맞대결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은도의 8프레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정말 스트라이크 행진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라이크가 쏟아져 나왔고요. 점수 또한 단 한 핀 차로 네. 이제 최은도 선수가 2위 결정전에 진출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했었어요. 네, 네 몸이 풀린 상태에 또 투구를 하기 때문에 최은도의 8프레임 똑같은 이번에도 9개 핀 직전 프레임과 같은 상황 이 볼링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 레인도 뭔가 생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네, 네. 그렇죠. 레인에 이제 오일을 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볼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이제 온도나 습도 차이에서도 오일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레인이 빠르게 변하죠. 그 빠르게 변하는 것을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네. 맞춰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코치진이 뒤에서 보면서 코치를 해주면서 투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직접 해결을 본인 스스로 해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죠. 네,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은도 선수 8프레임 나이스 커버 그리고 박희성의 8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희성 선수의 8프레임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박희성 선수의 투구는 굉장히 뭔가 좀 예의 바른 느낌이 들고요. 최은도 선수는 질주하는 사나이의 느낌이네요. 정확한데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똑똑똑 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뭔가... 맞아요.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약간 헤매는 듯한 그런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최은도 선수의 9프레임이고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최은도 선수가 이제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한다면 네. 1학년 김경민 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김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투핸드 볼러예요. 오늘 정말 다양한 구질의 선수들이 네.
총출동을 했어요. 기대가 정말 자원이 많네요. 맞습니다. 풍부하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왼손 볼러 선수들도 지금 두세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도 이제 여러 구질의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은도 선수의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더블 찬스입니다. 네, 더블에 성공하는 최은도 선수입니다. 네. 2학년의 위험을 좀 보여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큰 앵글을 만들어내면서 투구를 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최은도 선수. 앵글을 크게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원쓰리를 진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없으면 회전이 약하거나 스피드가 늘어지면 예. 핀이 빠지지를 못해 특히 사이드에 있는 7번이나 10번 핀 하지만 그 핀들을 빼기 위해서 이제 남자 선수들이 아래쪽 편한 라인을 설정을 해서 사이드 핀들을 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아홉 개 핀 처리 7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은도 선수 이제 마지막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2023 화승대 전국 볼링대회 전국체전 남자대학부 대표 선수 평가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전에 선수들의 기량을 한번 좀 체크해보는 맞습니다. 시간인 거죠? 아 이제 최종 결승전에 최은도 선수가 이제 진출을 할 텐데 오 어디 가나요? 7번 핀이 핀 미스가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4점을 기록합니다. 사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정말 끝까지 좀 어렵게 한 점 차로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은 좀 표정에 여유가 생긴 최은도 선수고요. 박희선 선수의 10프레임 네, 마지막 프레임. 박희선 선수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뭔가 좌절하지 않게 완벽한 샷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프레임 9개 핀이 처리가 되는데 8번 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선배로서 박희성 선수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박희성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왼손 볼러로 전향을 하고 지금 10년째 볼링을 치고 있다고 네.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도 그렇지만 이제 서정모 캐스터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뭔가 예의 바른 샷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볼 때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계속해서 예. 이제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기성 선수가 이제 마지막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라운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프레임 맞아요. 한 프레임. 자, 박기성의 마지막 샷입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하면서 최종 스코어 161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박희성 선수와 최은도 선수의 맞대결. 네, 최종 스코어 161대 204로 최은도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